복이 너무너무 많이 오시는 것 아시죠?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아셨죠? 네. 그런데 혹시 웃음 치료 운동을 혹시 배워보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한 분당, 한 분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분이 많은데 웃음 치료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배워갖고 자격증 따셔가지고 웃음 복음 집회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요. 전도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많은 분들께 봉사하고 성교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162차 애솔미 찬양 콘서트 한여름 뜨거운 찬양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휘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저를 만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잠깐만 웃음치료 운동을 가르쳐드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웃고 사시면 정말로 건강하게 찬양으로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찬양으로 복음을 증가하러 다니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네. 아멘과 할렐루야는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웃음 치료 운동은 제가 웃겨서 여러분들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일부러 웃는 웃음이 웃음 치료 운동이에요. 왜 일부러 웃는 웃음이 웃음 치료 운동이냐? 일부러 웃어야 몸을 막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네. 웃겨서 웃으면 여러분들이 입만 아하하하 하고 웃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웃음 치료 운동은 몸부림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동이 돼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입을 크게 하고 도리도리도 하시면서 배에다 힘을 주고 발을 부르면서 그렇게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 치료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 몸속에 암세포와 스트레스 호르몬과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성경책에 544회나 웃고 살라고 웃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웃고 사는 걸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준비해 주세요.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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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같이 들어주세요. 한 손만 제가 한 손 들으니까.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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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배 힘주고 관략근 힘주고 웃음 반사! 시작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으시면 잠깐이라도 웃으시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소멸돼요. 움직이면서 웃을 때. 아시겠죠? 네. 제가 이거를 잠깐 이제 가졌는데 저는 한 달에 한 45강을 합니다. 한 달에 고정으로 하는 게. 그리고 특강이 있으면 한 50번 이상 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근데 저 지휘자님이 가끔가다 오라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으니까 좋대. 넘어가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 네, 제가 이제 웃음 율동을 하는 걸
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요거 내리고, 아, 요거 킥을 해야 되지. 자, 박수를 10번 쳐주세요. 시작! 네, 박수를 잘 치시면, 박수를 잘 치시면, 흐르지만 잘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이 손바닥에는 17,000여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345개의 경련과 14개의 기맥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나 찬양 부를 때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분은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요, 웃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버려요. 예수 믿고 웃고 살면 행복할 거야. 제가 가사를 바꿨어요. 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집어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꽉꽉 지어주시면 여러분 뇌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뇌가 건강한 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매 예방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까치돌날 고개다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나쁜 이름 모두 다 잊어버려요. 좋아졌습니다. 이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하죠. 정말
우리 전부 다 선생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청 힘이 돼요. 이거 뭐 수녀님이나 뭐 우리 구세주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수녀님이 하는 걸 보고 일단 한 번 하고 두 번 일단 합시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공식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공식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왔다 좋아요, 왔다 좋아요, 왔다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왔다 좋아, 우리 예수님이 왔다 좋아, 우리 예수님이 아싸 좋아, 와와와와 아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왔다 좋아요, 왔다 좋아요, 왔다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 우리 예수님이 자식 좋아, 우리 예수님이 왔다 좋아, 와와와와 왔다 좋아요. 박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